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분기 실적 호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좀 봤던 방산주들 다른 종목들 위주로 또 함께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7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정도 증가했고 매출은 38.3%, 단기 순이익은 122.8%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회사 자체는 정말 좋은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작년에는 주춤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방산주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방산주들을 몇 개 훑어봤는데 그 회사들이 자리가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고 싶은 종목은 빅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친구도 이제 항상 그 북한에 계신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어떤 뭐 그 한국에 대해서 네,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하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 지금 4월, 2017년 4월에도 돈이 들어왔지만 최근에 보시게 되면 2019년 3월, 얼마 안 됐거든요. 이때도 많은 돈들이 들어왔는데 보시게 되면 빠져나간 돈들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방송 때 말씀드리는데 121선 좋다고 했잖아요. 이 121선 자리에서 지지가 강력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어떤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북한에서 어떤 반응들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오면 이것도 충분히 네, 이슈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빅텍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